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판사 프로필. 권순호 판사 사진 출생일 1970년 권순호 판사 나이 48살 권순호 판사 고향 출생지 부산광역시 권순호 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고영태, 정광용 박사모 회장, 손상된 뉴스타운 대표, 정우현 미스터 피자 회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기각했던 우병우 등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권순호 판사 고등학교 1989년 부산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다. 1. 1989년 서울대 인문계 전체 차석이다. 1989년 서울대 입시는 1988년 처음으로 실시한 선지원 후시험의 여파로 성적이 우수한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하향 안정지원이 심한 해였다. 그 덕분에 그해 서울대 자연계 수석은 화학공학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외교학과에서 나왔다. 권순호 판사 동생 삼성 주진우 권순호 판사 동생 삼성 핵심 역할 법원 반도체 사업부 차장 권순호 판사 부인 신상 미공개 권순호 우병우 선후배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재판의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인 이영훈 판사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판사는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서 최순실을 알고 있는 80대 교민의 증언을 빌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최순실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현재 부장판사인데 이모 부장판사로 알려진 이분이 삼성 이재용 재판에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 책임 판사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영훈 판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판사는 이재용 재판에서 빠지게 됐다가 우병우 재판에서 다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만약 의도되거나 기획된 것이라면 대한민국이 슬픈 일이다. 본인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3일 우병우 피고 사건 속행 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엄하게 일관했습니다. 이영훈 판사는 또한 우병우 피고인에게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 버럭했습니다.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 피고인을 이처럼 호되게 일침한 것은
이날 재판에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에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신영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이영훈 판사 재판부는 이 같은 우병우 피고인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영훈 판사의 지적에 고개를 숙인 뒤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영훈 판사의 레이저가 우병우가 평소 시전했던 레이저보다 내공이 더 고강하다는 것일까? 이날 이영훈 판사의 우병우 재판에서 신영선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공정위가 CJENM을 고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ENM을 엮을 수 있다. CJENM도 CJCGV와 공모했을 테니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영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영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EN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이 이영훈 판사의 이 같은 버럭이 있었음에도 우병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위가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CJ를 조사했을 뿐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애써 묻자 신영선 부위원장은 전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영훈 판사 앞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 우병우 전 수석은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영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EN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훈 판사의 이 같은 호통에 네티즌들은 우병우 레이저보다 내공이 높은가 봐 이영훈 판사에게 우병우가 단단히 쫄았다. 이영훈 판사 같은 이런 판사 처음이야. 우병우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실세인 듯 착각하고 있나? 등 이영훈 판사에게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이영훈 판사는 또한 우병우 피고인에게 강력한 레이저를 쏘았음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와 변호인을 동시에 손을 단단히 봐준 거다. 이영훈 판사는 또한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신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영훈 판사의 이 같은 지적은 우병우 변호인 측이 시간을 끌며 신문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영훈 판사의 재판부는 이날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신문하려 했으나 신영선 부위원장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김재중 전 국장의 신문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 양력 2004년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지난 2006년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후 이영훈 판사는 현재까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는 2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1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부 33부의 16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영훈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